일본인에 의한 연구 다음에 또 외국인 다른 외국인들에 의해서도 연구가 뭐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프랑스의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아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때 그 북경에 와 있던 어지간한 그 외국인들은 예. 이 적봉 지역 이쪽을 거의 다 답살했습니다. 답살해서 보고서를 남긴 사람들도 그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리샹 같은 경우 직접 자기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해서 유물도 수집해가지고 프랑스로 가져가기로 했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안델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를 비켜갔을 리가 없거든요. 물론 안델숑 같은 경우는 1921년인가 22년도에 처음 중국 그 고고학사 처음 발굴도 그 홍산문화 지역에서 홍산문화 분포 지역에서 처음 발굴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홍산문화 지역을 연구를 거의 다 해요. 예. 단지 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홍산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그 훗날 이렇게 큰 세계적인 어떤 그 어떤 문화로다가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의 연구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인들은 언제부터 이 홍산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나요? 중국인들이 저 홍산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였습니다. 50년대부터 물론 그 전도 그 전에도 연구를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양사영 선생이라든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저 그때 그 양사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는 거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리샹이라든지 도리류죠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거 비슷한 맥락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는 1950년대 그 북경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북경대 고고학과 학생들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옹우특기에서 발견됐던 예. C자형 옷기 그 용으로 둔갑되면서부터 갑작스레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1980년대인데 동산치유적이라고 발굴이 돼요. 동산치유적이라고 발굴이 되는데 그 동산치유적이 제단이 발견됩니다. 그 유적에서 제사를 지낸 유적이 발견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중국에서 제단 형태로 유적이 발견된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여기서 제단 유적이 발견되니까 갑작스레 중국 문화에서 제단 유적이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한 단계 그 중국 문화 이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당대 중국 최고의 고고학자였던 서병기 선생님께서 그 홍산문화 연구를 직접 기인두주의를 합니다. 직접 기인두주의를 해요. 그래서 고성, 고국, 이런 그 이렇게 사회 발전 단계론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산 지적 그 발굴 좌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병기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제 방향성의 제시가 되죠. 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우아량에서 그 여신상이 발견이 돼요. 여신상이 발견되는데 그 여신상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당대 최고의 그 문화로다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로 기억을 해요. 회사를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중앙일본지 동아일본지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여신상이 발굴됐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러길래 야, 참 이게 기가 막히구나. 이게 중국은 여신상도 발견이 되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언제인지 이제 거기 좀 가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가보게 된 거죠. 가보게 됐는데 거기 가봤더니 이제 그 여신이라는 게 달래 아니고 똑같은 그 사람들의 그 소조상인데 그 눈에 옥이 박혀가지고 이제 일반 그 도인상인데 눈에 옥이 박혔다고 해서 갑자기 여신상으로 이제 승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C자 영국기 동산 취저 그리고 우아량 유적에서 여신상이 발견되면서 홍삼 문화가 그 이제 소병 기사님께 나중에 그 정의를 하셨지만은 북방 문화에서 어떤 그 큰 그 정점이 이르는 문화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